안경 빼라. 왜? 더워. 골프씨.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까? 야, 지금 제 뒤로 지나가는 많은 교통수단들이 있는데 오늘은 필리핀의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지나가네요. 덥다. 그럼 한번 멀티캡 타러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시죠. 네. 저 이따 갔다 자. 사람 많지 않다. Excuse. 아이고. 자, 저희가 이제 멀티캅이자 지프니라고 불리는 예, 현지 대중교통수단을 탔습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고요. 우리나라 따지면 마을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마을버스라고. 그리고 관광객들한테는 웬만하면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덥거든요, 많이. 자, 이거는 어떻게 보고 타냐면 맨 앞에 보시면 푯말이 있어요. 푯말이 여기가 목적지를, 목적지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보고 가는 건데 좋은 점 한 가지. 우리나라는 버스가 타고 내리는 정류장이 있지만 여기는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자기가 내리고 싶으면 내릴 수가 있고 타고 싶으면 탈 수가 있습니다. 루트 안에서는. 그래서 그래도 더운 거 빼놓고는, 네, 더운 거 빼놓고는 그래도 살, 괜찮은 이동수단이죠. 그래서 자, 이거는, 네. 이건, 뭐 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페이라는 건데, 돈을 내는 건데, 이 이동수단 같은 경우는 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사에서 가까운 사람이 뒤에 사람 돈을 받아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나라 말로 마야시라고 하는데 돈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은 기사가 물어봐요. 만약에 돈을 더 줬으면 기사가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가냐고.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 하면 기사가 잔돈을 주면 또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거스름 돈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은 기본이 800원인데 거리마다 조금씩 많이 틀리죠. 많이 더우시는데. 네, 많이 덥습니다. 네, 가장 단점 하나, 덥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은 더 덥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플라스틱이 있는데 비 오는 날은 이걸 내립니다. 그래서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덥고 습기도 엄청나게 차가지고 비 오는 날 타면 죽습니다. 이거는 진짜. 랄랑 마야 슬라마 가자가 뜨거워. 아이고 짠. 아, 뜨거. 로프씨. 어우 더워 씨. 이번에 뭘 보여드릴 건가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예, 현지 교통수단 중에 하나인 트라이시클을 탈 거예요. 트라이시클. 예, 지금 뒤에 보시는 거는 트라이시클이라고 하는 건데 트리휠 모터바이시클의 줄임말입니다. 트리휠, 말 그대로 바퀴가 3개 달린 모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옆에 보시면은 사이드카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 작다고 무시 못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7인승입니다. 7인승. 예, 운전자까지 해가지고 7인승 7명이 타는 거고 옆에 보시면 사이드카에 4명 타고 그리고 운전자 뒤에 2명 해가지고 총 운전자 포함해서 7명까지 탈 수 있는 예,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타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럼 한번 타볼까요? 자, 그럼 한번 타볼까요? 가자. 여기 안 간다 이 아저씨들. 지금 저희가 타러 가는 거는 이 나라에서 빠키아오라고 해가지고 이 빠키아오는 매니빠키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페셜 트립, 단독으로 타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일반 요금이 아니라 추가 요금을 더 내시면 내십니다. 원래 가격은 얼마예요? 원래 가격은 인당 8페소인데 보통 빠키아오 같은 경우는 기본 50페소, 한국 돈 1,000원이 좀 넘습니다.
트라이시클은 어디 있는 거죠? 언젠가 오겠죠? 언젠가 올 거예요. 그만 가고 더우니까 기다려보죠, 트라이시클을. 나탁 밖에 나오죠.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일곱 자리에요. 많이 덥네 오늘. 승차감은 아주 좋습니다. 흔들흔들거리고 매우 좋아요. 자, 자, 내려볼게요. 아이고, 좁아서 좁네요. 자, 빌라. 어? 50 갈라, 50. 오케이, 50. 잘라나? 자, 오늘은 저희가 기사를 착한 사람 만나요. 원래 이 나라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특히 택시 타면, 택시나 이런 것들 택시 타면은 잔돈 없다고 많이들 하는데, 이 아저씨는 굉장히 착하신 분이네요. 잔돈까지 거슬러주고. 저희가 지금에서 저기 저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50페소 내고 밖에 오는 스페셜 트립으로 이곳 제이팍 앞까지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필리핀의, 이건 대중적인 교통수단은 아닌데 하바라발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의 교통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건데, 오토바이 뒤에서 타고 조금 빠르게 움직일 때 타고 다니는 건데, 관광객들은 절대로 타시지 마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고 나는 것도 많고, 특히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게 아니라 사망사고까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절대 타지 마시고, 현지 교민들도 이 하바라발 같은 경우는 정말 급할 때 아니면 안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리핀에 이런 교통수단, 교통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관광객들은 절대로 타지 마십시오. 누가 하바라발, 누가 마스터 자, 이번 교통수단은 택시입니다. 택시 한번 타보시죠. 덥다. 이 나라의 교통수단 중에 하나고요, 택시가. 그리고 이 나라 택시는 덥습니다. 참고로 에어컨을 잘 안 틀기 때문에. 네. 지금 택시 탔는데도 지금 땀이 줄줄줄 흐르죠. 네. 이제 택시 기사들도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 만나면은 뭐 즐겁게 탈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해서 뭐 이상한 기사 만나면은, 네, 그냥 여행 자칫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런 택시보다는, 일반적인 택시보다는 지금 필리핀에서는 교민들이나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게 그랩이라고 있습니다. 그랩이라고, 쉐어링 타는 거. 한국에서 불법이라서 되진 않지만 이 나라는 불법이 아니라서 그랩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게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에어컨도 시원하고요. 일단은 일반 택시는 에어컨이 너무 안 나와요.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은 보통 이제 40회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밑으로 가는 건데 관광객들은 보통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돈 더 달라고 하면 그냥 주세요. 주시는 게 소편하고 안 편합니다. 이사 아저씨는 그래도 좀 착해 보이네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네요. 택시 힘들어요. 일단 너무 더워. 오케이라, 빨아뽀. 빨아뽀. 이게. 아이고. 와. 더워. 밖에 더 시원해. 와, 더워. 자, 오늘은 현지 이 필리핀 세부의 교통수단에서 체험을 해봤고요.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이제 이만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왜 따라와? 더 죽었는데, 씨. 얼굴이